지금 시간은 5시 25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출근이 빠르죠? 오늘은 좀 하루 일찍, 하루 출발이 빠르죠?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은 협기모라고 협성재단 내에 그 목사들,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립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새벽에 기도회 겸 조찬 모임 하는 날입니다. 재단 안에 이제 교목들이 3명 있으니까 설교는 3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네, 이제 협성고 도착했습니다. 이 학교는 재단의 모 학교 첫 출발이 된 학교죠. 네. 벌써 학교가 되어 있네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6월달 첫 월요일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적 기분과 많은 수치들과 예측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저희를 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우리 재단의 모든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서 또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6월달에 있는 모든 학교의 학사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떠한 부염도 없고 좋은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교직원들 위해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협기모 마치고 이제 학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길겠네요. 근데 또 한 달의 첫 출발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다시 정립하고 나가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대구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그러고 어제 예보 보니까 33도 예상 같은데 많이 덥겠네요. 목사님 예배 인도로 출근이 시작하겠습니다. 예, 6월 달려서 찬송가 바뀌었습니다. 보내드린 유무차 말씀하면 1절 같이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시편 95편 6절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비유 관계를 주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독자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짐승입니다. 뭐 빠르지도 않고 발톱이나 독이나 날개나 보호색도 심지어 아주 느리기도 하고 또 연구에 하면 시력도 아주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 목자는 있으면 좀 더 수월하고 편한 존재가 아니라 목자가 있으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생존이 보장되고 없으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목자라는 것은 절대 의존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말은 있으면 좀 더 수월하고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는 거죠. 마치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목자 같은 존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제자들에게 있어서 교사의 존재는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는 코치를 넘어서서 인생의 스승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 앞에서 수업받을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참 많겠지만 한편 마음속에는 아 저들이 나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양 같은 존재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수업에 임한다면 우리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더 그 목자가 양을 돌볼 때 끊임없는 돌봄과 사랑과 애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세대를 아직 많이 미숙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그런 교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학교에서 건강하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무실 출입 시에 띵차를 바르게 하자라고 인사 지도를 해봤습니다. 예, 도저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날 도지학교 학부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부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 직업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인사해라. 들어와요? 인사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작년에, 작년 졸업이가? 올해 졸업이가? 올해 졸업이요. 졸업 연수 올해지, 2월 때. 네, 네, 네. 올해 졸업 받은 별이 잠깐 회사 가다가 잠깐 학교 왔습니다. 이쁘죠? 이쁜 제자입니다. 아니요. 오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수업하고 회의하고 애들도 잠깐 만났더니만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같이 하고 왔어요. 수업 들어갑니다. 뭐냐? 아. 자, 17쪽 봐. 중간 밑에 줄에 굵은 글자 있지, 그죠? 네. 이처럼 종교는 카오스의 상태를 새로운 코스모스 상태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되는데 카오스는 뭐냐면 혼돈. 혼란. 일라. 네. 혼란. 코스모스는 와우! 우주. 질서. 질서. 어디 있어? 여기 옆에. 우주. 사람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이 학교 들어올 때 뭔 상태고 이거야. 뭐 할지 몰라. 심지어 내가 누군지도 몰라. 맞아요. 난 뭐 하는 인간이지? 왜 태어났지? 뭘 좋아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답이 없지. 근데 우리 학교는 미션이 있는 게 너희가 이 학교 졸업할 3학년 때까지 적어도 희미하게나마 질서를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너희 진로를 잡아주고 결정을 해줘야 돼. 오늘 할 게 통과해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잘 들어라. 자. 37표 봐라.
37. 먼저 낱말부터 공부하자. 통과, 의뢰. 자, 통과는 뭐고? 통과. 그러니까 뭐 통과하다가 뭐 뜻이고? 통과하고. 쉽게 말해봐. 패스. 넘어서다. 넘어가다. 넘어서다 혹은? 통과하다. 지나치다 말고 지나? 가다. 지나가다. 어디 어떤 지점을 지나가는 것을 통과했다는 말이죠. 통과. 아침에 교문? 통과하잖아. 그죠? 자, 그럼 지나가는 거고. 의뢰는? 어려운 말이다. 의뢰. 의뢰 갖추는 거. 예의 갖추는 거. 관습. 예의. 관습적으로? 원래. 관습적으로? 예의. 섞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몇 번 중요한 관습이 있다. 관례가 있다. 의뢰가 있다. 그게 뭐냐니까? 옛날 사람들은 관, 혼, 상제. 들어봤나 혹시? 아니요. 좀 들어보라. 네. 관혼상제 네 분이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통과 의례야. 관례는 뭐냐면 성인식이야. 성인식. 그러니까 스무 살 되면 이제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는 거지. 성인의 날. 그죠? 그 다음에 혼례는 뭔지 알지? 결혼식. 그 다음에 상례는? 장례식. 초상. 네. 장례식. 그 다음에 제례는? 네요. 재혼 말고 뭐 재혼이 나와. 제사. 내가... 제사. 요 네 개야. 생애 위기 의례. 들어봐, 보이나? 네. 내 혼자 보나? 네. 보여요. 생애 위기 의례 또는 생애 주기 의례.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다. 사람이 사는 게 약간 이런 식이다. 꼬마 때 살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꼬마에서 꽃꼬마에서 이제 꼬마로 올라가. 그리고 꼬마에서 어느 순간부터 청소년으로 올라가. 어린 지나가자. 그러니까 꼬마, 어린이, 청소년, 청년, 뭐 성이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사람이 너희가 지금 몇 살이고? 17. 길게 살았구나. 또 털지 마라. 뭐 자꾸 냄새나는 같은 느낌이 든다. 와. 이렇게 사람이 살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한 번씩 왜 좀 몸살처럼 알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나? 꼬마들 집에서 많이 아프고 나면 큰다고 들어봤나? 맞아요. 그런 거 나도 경험해. 되게 아프고 나면 맞아. 좀 커 있어. 맞아. 근데 이제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태어나서 0살부터 지금까지 쭉 자라온 게 그냥 자라온 게 아니고 살다 보면 굴곡이 많아요.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면서 커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마치 이건 뭐고? 거울이야. 대충 답 나왔네. 대나무처럼 인생도 이렇게 마디마디가 있거든. 대충. 그러니까 너희 측면이 그거지.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생애 위기 순간이 언제냐니까 작년이었어. 중3 때. 아, 나는 어디가 할까? 그러니까 인문계를 가서 갈까? 특성화 할까? 그게 되게 큰 고민이었지. 그리고 우리 학교 지원했는데 세상에 16살인데 면접을 본대요. 가보니까 나선생님 세 분이 와가지고 막 울어. 너희 생애 가장 큰 위기였어. 아찔아찔했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1년도 안 됐지만 그 생각하면 뭐 피식 웃지. 그쯤이야. 그리고 앞으로 2년 뒤에는 16살 때 너희 중3 때 긴장 탔던 그거 비교도 될 만큼 초긴장 한 100만 배 긴장을 타게 될 거다. 언제요? 입사할 때. 자기소개 써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죽은 다음에 잘 봤어요. 그럼 질문할 때 그때 너희 생애 위기를 느낀다. 근데 그런 게 겪으면서 점점 사람이 돼가는 거야. 네, 그게 이제 오늘 할 거다. 자, 이제 이게 몇 개 봅시다.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넘어가네. 자, 이 그림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앞에 장애물이. 그러니까 저 장애물은 뭐고 꽃은 뭐고 저 사람은 왜 고민할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 보고 그냥 떠오르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고비를 넘어야 된다. 그것도 괜찮아. 오늘 이거랑 관련돼서 생각해봐. 꿈은 노력을 해야 이룰 수 있다. 성공은! 준비야. 주어를 뜯어서 서술을 말해. 성공은! 성공은 혼란의 연속이다. 뭐래 이제?
넘으면. 자, 저기에 꽃은 뭘 상징할까? 대충. 성공. 성공. 꿈. 미래. 꿈. 가지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애인. 없구나. 통과 여정에 제일 중요한 게 요 세 가지 개념입니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분리선이 통과. 같이 맞췄어. 시작. 분리선이 통과. 어려운 말이지. 분리는 뭐고? 만드는 거.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전이는?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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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는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 이렇게 좀 변화되는 거. 바뀌는 거. 트랜스포머 뭐고? 트랜스 포머. 형태가 바뀌는 거 아니야? 폼이 바뀌는 거. 그죠? 그러니까 트랜스는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와서 바뀌어야 돼. 그 다음 재통합 뭐고? 다시 바뀐 모습으로 들어가. 이게 통과를 살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해가지고 새로운 걸 도전 못하는 사람은 발전을 못해. 그런데 좀 무섭고 두렵지만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이 되게 다른 차원으로 변한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잖아. 장기 생각해봐.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얼마나 두려움들이 많았나. 모르니까, 겁나니까. 근데 막상 와서 지금 이제 약간 너희들 치면 분리돼서 전이되는 과정이야. 근데 이것도 매수가 선택이야. 1학년 와가지고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벌써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안 해버리면 뭐 이게 또 변화가 없어. 근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을 너희 주 3년 시간을 충분히 잘 힘들지만 무섭고 버겁지만 열심히 해놓으면 이 과정을 떠날 때는 재통합될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통합되는 거야.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희 어릴 때 문지방에 들어앉아 있으면 앉지마라 하잖아. 그게 봉달을 가지고 실제로는 뭐냐니까 귀신 묻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밥상이야. 여기 앉든지 여기 앉든지 이 중간에 여기 앉으면 혼나지. 왜? 여기는 가물가물한데야. 그래서 위험한데야. 근데 문제는 너희가 지금 가물가물할 때야. 너희는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야. 이거를 사회학에서 뭐라 그러지? 무슨 기? 사춘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사춘기를? 혼란체기. 자아정체감의 혼란. 자아정체시기. 과도 뭐 주변이 질풍노도의 시기 그러잖아. 그죠? 그게 뭐냐니까 지금 너희 가물가물해. 난 누구지? 애인가? 애 아닌 같은데? 어른인가? 어른 아닌 같은데? 뭐지? 가물가물한데? 이런 거야. 대신에 가물가물한데인데 요때는 가물가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되게 파워풀해. 가물가물한데 힘이 세. 능력이 많아. 그래서 문제는 요 가물가물할 때를 요때 어떻게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서 되게 힘있게 생양아치가 되기도 해. 가물가물할 때 완전히 생양아치가 돼가지고 사고 치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때 방향 잘 잡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목사가 되는 데 같이 목사가 되는 사람 대부분 다 언제 목사 될 거냐니까 청소년기 때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처음 너희 또래 때 아 목사 돼야 될 거. 끝까지 합시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봅시다. 네. 자 이제 방과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대구 상업 경진대회 나갔던 우리 학교 대표 선수들 해단식 있다 그래서 도서 안 가는 기분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바로 끝납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대구 상업 경진대회 평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벌써 상업 경진대회 준비한다고 한 게 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났네요. 그죠?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과정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학창생활하는 동안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실력이 돼서 또 여러분들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전국대에서 다시 모여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구 상업 경진대회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팀이 느낌 나는 게 있죠? 아, 나아보렸다는 거. 자, 품이 생긴다는 거. 자, 오늘 몇 개일까요? 13개. 그러면? 오늘? 5개.
차이. 차이 나요. 얘들아 수고했다. 아, 오, 나라 수고했다. 수고했다. 마무라. 마무라 안녕나? 가요트. 뭐야? 네, 이제 시간이 5시 30분입니다. 퇴근하는 길이고요. 2000년 6월 3일 지금부터 19년 전 오늘 결혼식, 오늘 결혼식 19주년 기념일이고 아내 전화와서 집에서 밥하지 말고 나가서 먹자 그래서 좀 서둘러서 퇴근하는 길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34분 현재 대구 바깥 온도는 35도입니다 여전합니다. 대구는 아이고. 오늘 저녁 먹을 곳 스테이크 안 먹고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나왔어요? 삼겹살 어떻게 할까요? 삼겹살 하루 두 번은 안 돼요. 2인분 3인분인데 이거 불판 다 써야 되잖아. 귀찮아. 짱구야 같이 먹자. 그거 좋네. 우리 결혼 뭐 해라? 결혼 축하. 결혼 축하. 말로 해라고. 결혼 기념해 축하합니다. 소리. 병기가 됐다 보네. 직장 연식이에요. 맞추는 사람. 내일 좀 봐요. 내일 좀 봐요. 이 집의 메인 메뉴 돼지찌개. 참사. 괜찮아. 아니 보관을 흘릴 때 윤유를. 이뻤어요. 투수 먹으라. 해줘 오케이. 해줘 오케이. 한번 더 봐줘 나.